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아이폰 수리비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아이폰 수리비용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아이폰에서 나온 순정품 액정으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폰 순정품 액정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배터리도 아이폰 순정품 배터리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액정은 현재 아이폰 뭐6 정품 액정부터 이제 교체가 가능하고요. 아이폰 6 정품 액정이 5만원, 6S 6만원, 7이 7만원, A 18만원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아이폰 6 정품 액정 교체가 6가 5만원, 6S 6만원, 7이 7만원, A 18만원이고요. 당연히 공임 포함된 비용이고 일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아이폰 액정 교체로 하러 많이들 다니시다 보면 이제 추가 요금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뭐 이거라고 해서 추가 비용, 저거라고 해서 추가 비용. 뭐 그런데 저희 카페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말씀하신 비용만 가지고 정품 액정 교체까지 이제 많이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품 액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사설 정품 액정도 있고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 나온 정품 액정이라 좀 저렴하게 이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이제 사설 수리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제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사실 수리를 또 망설이게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없이 말씀하신 비용으로 뭐 아이폰 6S부터는 방수 하우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수 하우징까지 무료로, A 같은 경우에는 트루톤 활성화까지 무료로 포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폰 A 트루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폰에 트루톤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미 사설에서 바뀌어버린 경우에는 트루톤을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다른 액정은 이제 문의하시면 그때그때 시세 반영돼서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7A, 6S 액정들 많이 교체하러 오시는 이유가 이제 저렴해서, 그다음에 폰도 아직 멀쩡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교체하고 수리하고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액정 교체하러 다니실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용, 너무 저렴한 비용에 이제 가셔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 과정이 오픈된 데인 곳인지, 이렇게 해서 수리, 이렇게 정품 액정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면, 후회 없는 아이폰 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카페 가입하시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5월달 현재 서울 장안평에서 있습니다. 또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출장비도 받고 출장도 나가고 하고 또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택배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카페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따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정품 액정, 정품 배터리 저렴하게 교체하실 분들 카페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달 아이폰 수리비용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